이제 그 반복적인 메커니컬 데미지 하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염증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만성 염증과 반복적인 인저리, 그다음에 야프타즈, 티슈 스티프니스 이런 키워드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첫 번째 내세우는 메커니즘 스터디는 이런 패스웨이를 생각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뭐 윈트 시그널링, 윈트 리가드가 그 바인딩 되게 되면은 베타에탄인 GSK3 액신 이렇게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약간 디컨스트럭션 컴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액틴 오프가 윈트 오프면은 야프타제 이렇게 뭉쳐 있다가 반응이 좀안 되는 거죠. 근데 윈트 리가드가 부족해 되면은 야프타제가 뿅 빠져나와서 해가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베타카테닌도 자유를 얻어가지고 포스폴레이션이 풀리면서 해관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 트랜스크립션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아래서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윈트 디펜던트하게 야프타즈가 분리가 돼서 한다고 했지만, 그 셀론문, 야프타즈 셀론문 그의 그거와 또 다른 논문에 의해서 윈트 리간드 인디펜던트하게 어떤 사이토플라즘의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티슈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액틴에 매개해서 야프타즈가 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윈트 디펜던트하지 않고 윈트 인디펜던트하게 야프타즈가 티슈의 스티프니스에 해서 풀리고, 그로 인해서 베타카테닌이 해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주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야프타즈가 항상 핵심 이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건 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저 거기까지를 공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또 눈의 그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마커가 나오는데요. K 케라틴 12와 케라틴 1이 있는데, 케라틴 12는 이제 그눈 각막에 가장 많이 발현되네요. 그래서 투명성을 부여하는 케라틴이고요. 케라틴 1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약간 프로리퍼레이티브 하지만 대신 이제 케라티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스킨처럼 이제 그 어떤 불투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K12는 그 눈한테 좋은 거, K1은 안 좋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끝에 스트럭처에서는 K1이 발현될 수 있는데, 이 K1이 이눈 가운데 발현되게 되면은 눈이 맞게 돼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요, 빛이. CD45는 류코사이트 마커로 글로벌하게 생기는 걸로 이제 인플라메이션 전반적인 마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류코사이트는 뭐 마크로파이즈, 뉴트로필 뭐 등등의 이제 RBC를 제외한 걸 류코사이트라고 하니까 그래서 돼 있고, 와일드타입은 이제 와일드타입이고, 여기서 이제 너치원이라고 이 사람들이 전에 그 너치원을 이렇게 낙하고 시키면은 인플라메이션이 생긴다 눈에, 이런 걸 발견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했었고, 여기서는 별로 염증이 뭐 조금 증가되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하게 되면은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코니아가 있고, 여기 림부스라는 스트럭처가 있는데, 림부스가 뭐냐면 이제 코니아가 한국말로 뭘까요? 각막. 그 다음에 이제 콘주벡타가 결막. 네, 각막과 결막의 사이를 이제 림부스라고 하는데, 이 림부스가 이제 어떤 프로리퍼레이티브한 그런 스템셀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코니아 에피세리얼은 스트레이트파이드 에피더멀 레이어, 그래서 뭐 이렇게 중층으로 막 레이어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여기에서 그런 어떤 재생이나 호메오스타시스 일으키는 게 코니아 에피세리얼 스템셀, 이 CESC라는 게 이제 림부스 에어리어가 있고, 이게 이제 그 결막과 각막 사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이게 림부스가 이제 코니아가 여기에 있고, 느려지죠? 코니아가 있고 이 컨주벡타라는 각막과 결막 사이에 이렇게 약간 엣지 부분에 이제 림부스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확대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거 스킨 같이 이제 뭐 베이저 셀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증 상피 세포가 있는데, 이 베이저 셀들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CESE라고 하는 스템셀 라이크한 게 있고, 안타깝게도 이거를 직접적으로 그딱 스페시픽한 마커가 없어서, 여기서는 이제 스페시픽한 마커는 없지만 이런 게 알려져 있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 집중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좀더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림부스 에어리어고 이제 아까 그 눈의 가운데 쪽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센트럴 코니아죠. 여기서 이제 협박 쪽으로 림부스, 페리페럴, 센트럴. 그래서 센트럴이 이제 눈 여기 동공에 가까운 거고 림부스가 맨 이게 엣지, 일단 페리페럴이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디 있냐? 림발 에피셀리 스템셀. 이게 아까 똑같은 CESC 건데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가끔 있다가 얘가 이제 막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쭉 자라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뭔가 염증 상황이 있어서 얘가 좀안 좋게 발현한다. 원래는 이제 좀씩 밀어내면서 재생 일으키지만 이게 디프레션 되면서 이게 과도하게 되면 안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스트로말에 뭐 여기서 신기하게 눈에서는 스트로말에도 케라티노사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스트로말 하면은 파이브로블라스트 얘기하는데 눈에서는 스트로말에 있는 셀들도 케라티노사이트인데 이렇게 그 큐보이드 이런 스트럭처가 아니라 얘도 파이브로블라스트 라이크한 케라티노사이트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티슈 스피니스 바뀌게 되면은 걔를 인지해가지고 이쪽에서 뭔가 바뀌는데 특히 이 베이젤 보호막 레이어 바로 위에 있는 이 약간 이 베이젤 셀, 이 스템셀 라이크하게 있고 이 스템셀 라이크한 게 주로 이제 림부스 에어리어 있다. 얘가 나중에 이제 인조레이가 받게 되면은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해서 이게 최종의 논문이 피겨인데 이렇게 원래 이제 림부스에 있는 CSC가 원래 액티베이션 되면서 이제 힐링을 하게 됩니다. 힐링하게 되는데 somehow 클로닝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서 이 스트로마 에어리어가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게 됩니다.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ECM 디포지션이 올라가고 스피니스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베타카테닌이 올라가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는 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원래 윈트 리간드 디펜던트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윈트는 상관이 없고 이런 ECM 스티프니스가 변하게 되면서 야프타즈가 해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자유롭게 이제 베타카테닌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냥 그 원래 케라티노 12라고 하는 원래 노멀 케라티노사이트가 돼야 되는데 K1이라고 하는 프로리퍼레이티브 하면서 스킨 같은 케라티노사이트가 되게 되면서 에피데말 디퍼런시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눈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눈이 안 좋아지냐? 이게 이제 코니아 스퀘머스 셀 메타플라지아라고 해서 이렇게 아마 눈이 이렇게 투명해야 되는데 아마 눈이 스킨처럼 되면서 이제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주요한 게뭐 이렇게 아까 스트로마 지역의 케라티노사이트와 그 위에 보호막 레이어 위에 케라티노사이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뭔가 좀 핵도 커지고 뭔가 좀 하여튼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밑에도 뭔가 좀 애들이 세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니아의 케라티나이제이션. 얘 보면 딱 뭔가 좀, 아, 좀 투명하다. 근데 얘도 같은 샘플인데 좀 많이 색이 진한 거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케라틴 염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인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원래 이전에 알려져 있기로 프로파운드 이펙트 온더 펑셔널 CSC 뭔가 이렇게 염증 상황이 CSC에 많이 반응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림발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제가 못 찾아봤어요. 여기 뭐 트랜스플란테이션 하는 게겠죠? 또는 그 다음에 스퀘어셀 메타플라지아 이런 메타플라지아 스퀘어 메타플라지아에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반응하고 그렇게 되면서 CE가 케라티나이징이 된다. 이게 이제 케라티나이징이 되는 거고 이게 스킨 라이크 팩트가 되면서 이제 눈을 멀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메커니즘 했던 게이 사람들이 이제 노치원을 로스 시키면은 마우스 특히 마우스 CE 케라티노사이트에서 CSCM 아까 말했던 코니아 스퀘머스 셀 메타플라지아가 일어난다. 리페어 순간에 이게 이미 자기들이 발현했고 그래서 이 동물 너무 탔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노치원 디피션시가 있는 거에서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왜그 만성 염증과 이 스퀘어머스셀 카시노마 이런 거 연관시켰느냐 했는데 그 전에 다른 에피세리얼 티슈인 그 스킨에서는 너치시글라인이 이제 그 인플라메이션을 억제시킨다. 그래서 너치시글라인이 없앤 우리 CE 모델에서도 인플라메이션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어버런트한 인플라메이터 리스폰스가 운동이 순간에 있을 거라고 이제 자기들이 파서빌리티 예상했다.
라고 이제 스킨 티슈도 비슷하게 일하기 때문에 너치와 인플라메이션 관계 때문에 이런 그 메타플라지아가 관련이 염증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한 거죠. 아, 이때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이게 CSCM이 발견했다라고만 했지 염증에 대해서 이제 한 번쯤 말했지만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쿨루를 가지고 그 다음 실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너치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짧은 지식으로 보게 되면은 뭐 나중에 코멘트 이준희 교수님이나 현정 교수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치가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너치가 보통 그때 말씀하신 뭐 셀셀 인터랙션 뭐 이런 데뭐 관련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이 뭔가 C4스나 AP1 그다음에 아까 C준 이런 것들을 막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안 막으면 뭔가 뭐 프로리퍼레이트 디지즈 그다음에 뭔가 인플라메이션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얘가 너치가 있으면 얘를 막아가지고 안 일어난다. 또 이런 것들이 로 했는데 맞나요? 너치 시그널인가 인플라메이션 관계가? 정확하게 지금 네. 워낙 그 무치도 일기삼사가 있고 아. 미간도 따라서 하는 게 있고 뭐지 ICD가 뭐 하는 거 뭐지 그런 이제 원래 시그널도 있고 네. 또 다른 게 잘리면 뭐또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그널도 있고 이거저거 다 관여한다라는 게좀 있긴 많긴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는 이제 우리가 너치를 없앤 모델에서 이걸 이제 이 C준이나 이런 걸 억제를 못 하니까 이 C준 AP, C4스 AP1 이런 게 인플라메이션에 많이 관련된 거라서 뭐 이런 느낌적으로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마커들이 있는데 아까 K12는 코니아 스페시픽 사이토케라톤이고 에피더멀 스페시픽 사이토케라틴이 K1. 이게 스킨에 많이 발현되고 이게 약간 프로리퍼레이티브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CD45가 유코사이트 마커로 쓰였고 그중에서 이제 CD11B 이제 글리원 파지티브 이런 게 이제 뉴트로필의 마커로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젤을 스킨 인젤을 낸 다음에 젤을 올리는데 옵살믹 젤은 컨트롤로 성분을 안 찾아왔네요. 컨트롤러가 수분이라는 젤 같고 이 토브라덱스가 이제 덱사메타존이 있는 젤로서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하는. 자, 나중에 이제 인플라메이션 진짜 필요하냐 이런 써도 되는 거야? 네, 임상에서 쓰고 있는 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활발하게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토브라덱스. 네, 여쭤볼게요. 조윤희 교수님한테. 그 다음에 페리오스틴이나 타네신C가 이게 이제 파이브로시스와 연계된 그런 ECM 마커다라고 하였고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아까 말했던 그 C준과 포스 AP1 타겟에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어떤 외부의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캐스케이드를 따라와서 C준이랑 포스가 AP1 타겟진 해서 인플라메이션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 논문에서도 이런 좀 스터디를 관련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암마 수소만 선택이 얼마나 글쎄요. 미리 되나? 스트로마 500마이크로 뭐 1미 이 정도 아닐까요? 500마이크로 정도? 그죠? 540에서 560이요. 어디 갔지? 여기가? 우리가 왜그 감마학에 CUBGN 찾잖아요 지금. 환자들 출력하는 게 있잖아. 출력하는 게 있어. 아까 말한 그 컨트롤 제일 컨트롤 좀 스탑하고 그다음 이런 제일 이상 치료가 있잖아. 그런 거랑 아무튼 인자미 풀이 질이라서 그 각막 그 리플레이스먼트에도 쓰는지는 잘 그냥 뭐 집어넣은 거 아닐까 그게다가 엑사메타손이 뭐 엑사메타손 효과가 뭐 딱히 있나? 있죠. 네. 아 엑사메타손이었나요? 어, 엑사메타손. 그치 있지. 제가 알고 있기로 스몰한 이제 인시전에는 이렇게 피지 기반의
펀드 같은 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펀드가 뭐지? PNC 기반이고 그리고 뭐 말하는 건 이제 크론 인플라메이션이 aberrant sulfate in degenerative epithelial through mechanical transduction. 그래서 역시 이제 피콜로가 있잖아요. 스테파노 피콜로가 있고 아마 여기는 이제 임상이가 프레디 레디크가 임상인 것 같고 좀 피콜로한테 조언을 얻으면서 피콜로가 거의 약타지하면서 그렇죠. 약타지하니까 이제 이게 보시면 약타지가 1도 없다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 하다가 이제 원래 윈트 리간드 스페시픽한 걸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조언을 얻은 느낌이에요. 다른 대학은 다릅니다. 여기 루톨프랑 스테파 페칼로는 다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프레디 레딕 이분은 이제 지역은 갔나? 네, 나라는 스위치랜드네요. 뭐. 우리 루돌프도 스위치랜드 있으니까 그냥 EPFL? 그러니까 뭐 그냥 밥 먹다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네셀바 2016 논문이고요. 여기 모델은 이제 너치가 크레 그 뭐냐 케라틴 5라고 하는 이제 아까 케라코니아 에피세리얼 셀 그 세포에만 너치를 넉아웃 시킬 수 있는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목시 펜을 먹이면 이제 그 코니아 에피세리얼 스페시픽하게 너치가 날아가고 그래서 와일드 타입이랑 비교한 거죠. 그래서 인절이 한번 주고 그 다음에 힐링 유도하고 또 주고 유도하고 또 주고 유도하고 해서 21일 뒤에 평가를 하였다 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얘는 뭐 아우 투명하다 근데 와일드타입은 너치 원 21일 뒤에 보게 되면 뭔가 좀 아우 불투명해졌네 좀 뭔가 뭐 혈관 같은 것도 보이고 그래서 와일드타입에서는 이제 이렇게 맨 위가 이제 우리가 아는 보호막 레이어 위에 케라틴이고 이 중간이 이제 스트로마에 있는 케라틴인데 어쨌든 이런 영상이 보이는데 여기가 아까 여기가 림부스 에어리어고 페리퍼럴 센트럴이 되겠죠. 근데 너치고 날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와 하고 이제 PMN 같은 이제 어떤 안 좋은 염증 세포들이 많이 생기고 혈관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지네 하였고 이제 예상했듯이 K12가 원래 전체적으로 깔리고 림부스 에어리어만 K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센터가 되게면 이렇게 그 원래 코니아 케라틴이 쭉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 여기 이 K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기기도 하고 센터에서도 K1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스킨 같이 뭔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염증을 보게 되면 이 CD45는 이제 아까 말했던 유코사이트 마커로 여기는 잘 인플라메이션 안 보이는데 여기 되면 인플라메이션이 매우 만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스트로마 레이어를 말한 거고 여기 보호막 레이어 그래서 이제 위를 말한 거죠. 그래서 CD45인 유코사이트가 너치에 많이 있다. 너치가 날린 거에 많이 있다. 그 말인즉슨 어떤 너치를 날리니까 염증이 많이 생겼다 알 수 있고 얘가 C가 뭐 하루고 D가 21일 뒤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21일 뒤에도 그렇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염증이 많은 세포가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베타 이런 것이 이제 염증과 관련된 인플라메이션 마커가 원래 올라갔다. 그래서 실제로 너치원을 날리니까 이런 아까 베타플라제에 일어나는 염증 모델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동물 모델을 재현한 거고요. CSCM 모델을 만들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그러면 만들어진 게 염증 때문이 맞느냐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인절이 주고 힐링하는데 아까 토보라덱스라고 하는 덱사메타손이 있는 안티인플라메 젤을 바른 거죠. 그러니까 재밌게 이게 옵살믹 젤은 이제 컨트롤 젤이고 여기서는 이제 뭐 항염증 효과가 없으니까 똑같이 이제 K1 파지티브한 그 아까 CSM, 아까 메타플라제 생긴 거죠. 생겼는데 염증도 쫙 있고요. 근데 염증이 없으니까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K1이 파지티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일단 깔려져 있어야 되구나. 노치를 날렸는데도 염증을 억제하게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 메타플라제 안 생긴다. 그래서 염증이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다를 했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너치 말고 원래 그 코니아에 염증을 발현시키는 낙아웃 마우스가 있었는데 얘에서도 이제 똑같이 인절이를 주게 되면은 이거와 같이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K1 파시티브한 셀이 생겨 생긴다. 그래서 뭐 너치를 날려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른 그 코니아 쪽에
뭔가 염증이 생기는 그러한 모델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손상을 줘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면은 이렇게 K1 파지티브한 셀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클로닝 인플라메이션이 어쨌든 눈발 쪽에 이렇게 약간 흑산을 타선하고 젤하고 붉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살짝 찌르면 이제 타고 들어가가지고 네. 염증 없애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나는 파티클 같은 처리할 때도 쓰는 거 그런 거죠. 같아가지고 그거 같아 이제 코가 이제 나중에 네. 이렇게 쭉 바르는 거. 노치원 모델 네. 해야 되니까 출사 일주일. 그쵸. 교배시키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이제 그, 너, 하여튼 모델링이 잘 됐다. 염증이 necessary하다. 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밌던 게, 제가 세번 인저리를 줬잖아요. 그래서 타임 디펜던트하게 봐봤어요. 인저리를 원래 한번 주고, 0시간, 6시간, 26시간 보고, 두번 주고, 0시간, 6시간, 26시간 주고, 세 번째 주고, 0시간, 6시간, 26시간을 봤는데, 한번줄 때는 차이가 없었어요. 어떤 근데 반응. 크게 없어. 인저리를, 그래서 진짜 안 읽어봤는데 어떻게 됐지? 코니아 운딩. 다이아미터가 센트럴하고, 바이옵시 펀치를 했네, 그냥. 바이오시 펀치에서 스파츌러를 떠냈네요, 그냥. 2mm 정도 쪽으로. 커팅 앵글 45도 해서. 하여튼 진짜 물리적으로 아예 날려버렸네요. 물리적으로 펀치가 날렸다. 그게 힐링이 되긴 되죠. 되긴 되죠. 지난번에 그 데뷔라고 했던 그 실험도 힐링이 너무 잘 됐잖아요. 너무 잘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지고는 힐링이 잘 되고, 세번 정도는 해야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그러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거 세컨 운두인데, 퍼스트 운두할 때는 이런 차이가 없었는데, 세컨 운두에서만 보시면 이제 림부스, 페리페를 센터를 봤는데, 이 초록색인 K1만 보시면은 K1이 림부스만 있어요. 월 타입은. 너치원 날린 거는 그 K1이 페리페를 여기도 있고, 특히 바로 세컨 운두 바로 직후에는 있지만,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고, 이제 K1이 많은 게 이제 센트럴 지역에 많이 올라왔다 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발견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증명했다시피, 뭔가 스템셀이 여기서 운두를 받으면 뭐 신호를 받겠죠. 받아서 이제 야 가자 라고 하는데 쭉 올라간다. 그런 걸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K1 파지티브한 세들이 21일 뒤에는 세 번째 운동을 다 된, 여기는 이제 완전 만연하게 돼 있다라고 하였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운동 줬을 때 영향 미치는 세포가 원래 기존에 있던 코니아 케라토노사이트가 아니라 림부스 지역에서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서 뭔가 역할을 한다까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했던 게, 이건 K 아까 말했던 그 CES라는 그 림부스 스템셀 마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임 추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스파셜 타임 스파셜이랑 그러니까 어떤 부위와 타임 디펜던트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보고 그게 비슷하겠거니라고 이제 가정을 했었어요. 했고, 실제로 이제 알다시피 노치원을 날리게 되면은 이제 베타카타닌 같은 게 이제 원래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증명을 해서 인플라메이션 관련돼서 베타카타닌이 올라가 있는 걸 확인하였고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현상도 세컨 인절이 24시간이잖아요. 이 너치원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베타카텐이 올라가는 게 1일 차에는 차이가 없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인절에는 2일 차에 차이가 있었고, 그게 이제 똑같이 그 페리페럴 센트럴에 많이 베타카텐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2일 차 24시간 뒤더라. 그래서 아까 이제 말했던 K1 파지티브 케라티노사이트와 일맥상통한다 라고 하였고, 이제 이걸 정리한 거고요. 베타카텐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아마 베타카텐닌과 너치원을 그 CES에서 날린 것 거예요. 그래서 너치원이 진짜 중요하냐, 아니면 베타카텐닌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냐를 알기 위해서 베타카텐닌과
며칠 다 날렸죠. 날린 결과 어떻게 됐을까라고 봤는데 결과가 이게 나오는데 그 너치원만 날리게 되면은 그 K 염증이 있고 그다음에 K1 파지티브 셀이 많이 생기죠. 이게 이제 메타플라지아가 생긴 건데 베타카테닌을 날리게 되면 또 동시에 날리게 되면은 염증은 있어요. 염증이 있는데 그리고 메타플라지아의 마커인 K1 파지티브 셀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 실제로 베타카테닌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동물실험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너치원 날리지 말고 베타카테닌 날려보자. 그 우리 G2에서 코니아에서 날려보자 했더니만 와일드 타입은 이건 너치도 아니니까 그냥 정상이라 정상이게 되는데 너치원만 날리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베타카테닌만 날려서 베타카테닌만 날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K1 이 올라가더라. 아, 베타가 날린 게 아니라 이게 뭐였지? 베타카테닌이 올라가게 한 건데. G가. 그러니까 어쨌든 D에서는 베타카테닌과 뭔가 바인딩을 없애가지고 베타카테닌이 핵안에 더 많이 들어가게. 베타카테닌 날리는 게 맞고, 아 얘는 베타카테닌이 올렸다. 죄송해요, 얘는 올린 거다. 얘가 이제 그 베타카테닌과 너치를 둘다 날린 거고, 얘는 올려봤어요. 올렸더니만 실제로 K1이 파이트만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날린 거와 인식한 거두 개를 봤을 때 베타카테닌이 중요하다를 밝혔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베타카테닌과 인플라메이션이 둘다 있어야지만 이렇게 메타플라지가 생기는 걸 확인하였죠. K1 파지티브한. 그래서 크로니 인플라메이션 프로모트 CSCM 스루 엘리베이티드 베타카테닌 시그널링을 표현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측했었던 운두하지 않은 거, 퍼스트 운두 24시간, 세컨 운두 24시간 봤을 때 와일 타입은 아까 테네신시라고 하는 이제 파이브로시스 마커들이 조금씩 증가 좀 하는데 완전 너치원 날린 거는 완전 드라마틱하게 쫙 퍼지잖아요. 퍼지고 그 K14 이라고 하는 이제 이건 이제 아까 그런 케라틴 코니아 셀도 쫙 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타네신 이런 것들이 특히 그두 번째 세컨 운두 했을 때 차이가 생기는데, 차이 생기는 게 센트럴과 페리퍼리에서 많이 생기더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운두와 운두 직안 줬을 땐 차이가 없지만, 그래서 뭔가 파이브로시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 이 포스틴 이것도 그 아까 텐신과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브로시스와 관련된 마커들인데, 얘도 이제 2일차 두 번째 운두에 하루가 지나서야지만 이렇게 생기는 걸 봐서, 아 진짜 운두가 지속이 되면 반복적으로 뭔가 스트로마 에어리어에 이렇게 티슈가 파이브로시스가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크로닉이라는 얘기를 쓴 거는 운도 몇번준거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줬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세 번을 줘야지만. 라고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원래 뭐지? 앞타제 베타카테닌이 이제 윈트랑 관련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엔 이제 이렇게 윈트 리간드와 윈트 리간드 익스프레션을 차이를 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기 너치를 날린 코니아에서는 윈트를 1도 안 올리더라,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얍타즈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피콜로한테 가가지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얍타즈를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자기들이 이전에 알렸던 피콜로한테 받은 기술이 이제 포스포 백이 올라가게 되면 인테그린 20 인터랙션에서 락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윈트 인디펜던트하게 사이토스케트 리무빙이 되면서 얍이 이제 핵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베타카테닌도 같이 여기 얍에 묶여있던 게 풀리면서 핵안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제 포스포 백을 보자 해서 봤는데, 포스포 백 이거 다이두 번째 인두 한 다음에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스포 백도 페리퍼럴 센트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락 투도 이제 이게 뭐 올라갔대요. 이렇게 올라갔다.
특히 이제 뉴클리어스에 많이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얍도 뭐 이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얘랑 얘가 이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표현을.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케어 막 히스토어에서는 이렇게 점점점도 그냥 이게 파지티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완전 해관에 빡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도 이런 것도 이제 좀 해관에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얍, 락투, 포스포백 같은 게 이제 올라갔고, 특히 이 타임 포인트가 두 번째 운두했을 때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이 가설이 얼추 맞네 라고 이제 증명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맥케널 트랜지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맥케널 트랜지션 관련이 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티슈가 아까 그 스티프해졌느냐를 보기 위해서 밑에는 AFM 이용하였고, 위에는 이제 그 마이크로스코피에서 탄신 K14이라고 하는 이제 코니아 케라티노사이트 마커를 보는 결과, 이제 이렇게 하얀색일수록 올라간 건데, 그 스피니스가 훨씬 하얀 게 많이 있잖아요. 페리퍼럴, 뭐 센트럴 에어리어에. 근데 뭐 얘보다 얘가 더 많아 보이고 얘보다 적어 보이고 하는데, 그 다음에 탄신 씨도 이제 너치 날린 염증 있는 코로나 염증 상황에서 많이 이속이 되고, 근데 초반에는 림부스 얘기하는 거 차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엘라스틱 모듈러스도 AFM으로 얘기하면 한 200개를 찍었대요. 지금 그 평균의 결과 뭐 림부스든 뭐 페리퍼리든 센트럴이든 다 올라갔다 라고 하고, 그래 그러면 네 말이 맞다면 인비트로 증명해라. 그래서 인비트로 해서 피그 림부스에서 스템셀을 뽑아가지고 이제 10kPa, 170kPa에 이제 폴리알카미노 젤을 키웠어요. 키운 결과 베타카테닌이 올라간 걸 보였고, 그 다음에 K12가 줄어들고 K1이 올라갔죠. 네, 그리고 얍도 해관이 많이 있는 걸 발견하였다 라고 해서, 아, 이런 현상들이 진짜 티슈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베타카테닌도 올라가고 얍도 해관이 많이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170에 K1 파지티브 셀이 많이 생겼다 라고 이제 인비트로에서 증명했습니다. 증명하였고, 마지막에 그렇다면 이제 그 진짜 맥케널 트랜지션을 막아보자라고 해서 인저리를 막준 다음에 락 이니비터와 YH632 팩 이니비터를 첫 셀에 각각 친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자 했는데, 염증이 있는 거죠.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염증은 다 있어요. 뭐 팩을 이니비터 치든 락 이니비터 염증은 다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있는데 K1 파지티브 셀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 뭔가 맥케널 트랜지션이 중요하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뭔가 스티프니스를 측정을 해가지고 스티프니스가 안 올라갔다 하게 되면 베스트인 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 측정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마 이 사람 논리에 맞다면 스티프니스가 올라가는 게 막아지게 되면서, 아니면 스티프니스 올라갔는데 이런 코니아 에피세리얼 케라티노사이트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이제 스티프니스를 올라가 인지를 못해서 그러겠네. 인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K1 파지티브한 게안 생기더라가 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코니아 케라티노사이트에 얍타제를 날린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아까 뭐죠? 너치는 안 날리고 얍타제만 날렸더니만, 여기서 제가 약간 헷갈렸던 게 얍타제를 날리면은 센싱을 못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여기서 얍타제 날린 이유는 베타카텐이 얍타제가 붙어있잖아요, 사이토플라즘에. 걔를 얍타제를 날리면서 베타카텐이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지? 뭐, 왜냐면 이제 얍타제를 날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K1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얍타제가 맥케널 트랜지션에 관련이 된다고 하게 되면, 센싱을 못하게 되면은 안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얍타제를 날리게 되면은 보시면 이제 베타카테닌이 일단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얍은 이제 원래 와일드타입에 떨어지고 K1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사이토플라즘에 얍이 없어지게 되면은 베타카테닌이 해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어쨌든 이런 K1 파지티브 셀이 생긴다 라고 해서 끝판왕은 베타카테닌이다. 베타카테닌이 어떻게든 들어가게 되면 다 된다. 근데 그게 그런 이런 맥케널 트랜덕션 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한다라고 해서, 마지막 이 피규어에서 CESC 스템셀이 있는데, 원래 노멀한 상황에서는 인플라메이션이 없게 되면 얘가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돼서 그냥 이 파란 스포만 쭉 자라게 되는 거죠. 인저리가 힐링이 되는데, 인플라메이션이 있게 돼서 이심 스티프니스 올라가게 되면은 인지해가지고 somehow 그 K12 파지티브 셀이, 아 K1 파지티브 셀이 유지가 되게 되면서 이제 뭔가 프로리퍼레이트하게 되면서 이제 메타플라스가 생긴다라고 이제 끝을 냈습니다.